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절대 울면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도 많이 울어. 지금 많이 우세요. 근데 그게 뭐 울 일은 아니니까. 1년 딱 지나니까 걔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 나 다른 사람이 낳았어. 떡 먹어? 그럼 너 그래도 너는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야. 그리고 엄마 딸이지. 사랑하는 엄마 딸이지. 이렇게 삼아 안아주고. 이제 근데 얘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엄마가 어쨌든 자기를 낳진 않았다고 했지만 뭐 늘상 변한 게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품은 내 자식이니까 얘가 혹시나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건강한 거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 엄마니까. 저도 그랬어. 하나의 과정이죠. 자아를 찾을 나이에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혼란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세상이 몰아하듯 당당한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명진 씨도 자신이 선다. 그럼 어떡해? 일어나서 안아? 어? 알았어. 하람이 심기가 불편하다. 낮잠이 부족했나 보다. 소미한테 가볼까? 그래, 가보자. 소미 안녕. 남이 일어났다. 어이? 일어났네? 어이? 하소민 벌써 깨서 아빠를 차지했다. 아빠라 누나? 자, 소미 조심해. 라미가 간다. 엄마와 편을 먹고 하소민 공격에 나선다. 엄마! 소마, 오빠랑 놀자. 금세 기분이 좋아진 하람이다. 엄마가 최고 채워줄까? 에이, 뿅! 오빠 기다려. 두 아이를 보는 명진 씨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두 아이가 입양 사실을 잘 받아들이리란 확신이 드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을 한 가지는 가족 모두가 하람이 하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가족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없을 것이다. 짝꿍, 짝짝꿍. 먹어. 여보, 나 어머니한테 이거 상처가 드리고 올게. 식사할 짬도 없이 바쁘다. 그래서 어머니라도 먼저 챙겨드리려는 것이다. 어머니, 밥 왔어요. 아니, 너 이제 그렇게 바쁜데. 오늘이요? 그래서 어머니 먼저 드시라고 차려갖고 왔어요, 밥을. 입맛 없으시죠? 그래도 조금 드세요, 어머니. 안 그러면 몸 더 약해지는 거예요. 저기서 젊은 사람들이야 한 끼쯤 미뤄도 어머니께는 그럴 수가 없다. 그것만 해볼게. 됐어. 아, 조금 더 드세요. 밥 줄게. 며칠 괜찮으시더니 또 입맛이 없으시단다. 가시 어머니 조심해야 돼. 어머니 저 바빠서 가봐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드세요. 입맛 없어서 드셔야 돼요. 네, 여기. 이게 뭐야? 졸업에 입학에 초콜릿 선물하는 시즌까지 겹쳐 일이 산더미다. 다이와 함께 준비하는 제과제빵 기능사 시험도 코앞이다.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볼 시간이 안 나네요. 애들이랑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엄마가 떨어지면 다이한테 체면이 안 쓰잖아요. 체면도 체면이지만 다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떨어지면 그 명분이 무색해진다. 자, 가자. 어떡해. 그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와. 야, 피곤한 거 아닌데 다이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그래. 내일이 비데이니까. 하람아, 엄마 도서관 갔다 올 테니까 아빠만 잘 듣고 있어. 미안해.